안녕하세요. 세나토나라입니다. 동네 뒷산 야산 골짜기도 약간 습한 곳에 한 군데 나면은 군락을 이루는 버섯입니다. 멀리서 보면은 흰색처럼 보입니다. 근데 자세히 보면은 중앙부는 회갈색을 띠고 있습니다. 보십시오. 그리고 간 모양이 처음에는 원추형이었다가 평평했다가 중앙부가 약간 오목한 듯한 버섯입니다. 예, 채취해 보겠습니다. 갓 윗면의 모습이고, 주름살은 처음에는 흰색이었다 나중에 회백색으로 변하고 주름살이 촘촘합니다. 그리고 대는 이 속이 꽉 차 있고 단단하고 기부 밑에 쪽은 두툼합니다. 이 회색 깔때기 버섯은 서리가 내릴 때 나온다 해서 서리버섯이라고도 부르는데, 버섯 도감이나 사람들이 식용버섯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이, 이 회색 깔때기 버섯, 서리버섯은 맛도 좋고 식감도 좋은 맛있는 식용버섯인데, 꼭 알아둘 부분은 이 버섯을 드실 때는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삶은 후 이 요리해 드시면 됩니다. 그냥 고기 구워 먹을 때 이걸 넣어 가지고 먹고 이 심한 복통을 일으키고 구토 증상을 일으켜서 119에 실려간 그런 사례도 있는 버섯입니다. 이 점 꼭 염두하시고, 이 회색 깔때기 버섯, 이 서리 버섯은 이 약간의 독성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끓는 물에 삶으면 그 독이 물로 빠져나갑니다. 또 어떤 것은 휘발성 같은 경우는 이 삶으면 증기로 해서 독이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회색 깔때기 버섯, 이 서리버섯은 수용성 독성이기 때문에 삶으면 그 독이 물로 다 빠져나가니까 그런 후에 요리해 드시면 또 맛도 식감도 좋은 맛있는 버섯입니다. 그러니까 그냥 고기 구워 드실 때 그냥 구워서 먹고 그러면은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. 이 회색 깔때기 버섯, 이 서리버섯은 피를 맑게 하고 면역력을 좋게 해주면서 피부 미용, 다이어트에도 좋은 버섯입니다. 오늘은 회색 깔때기 버섯, 서리버섯이었습니다. 그럼 사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